작가의 단편소설 미략결혼 10번째입니다. 차경미가 소포꾸러미 하나를 들고 들어오더니 오 박사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영주가 아빠 생신 선물을 사보냈나 봐요. 풀어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두시오. 집에서 직접 드릴 것이지 우편으로 보낼 건 뭐람? 우표값은 아깝지 않나? 아니, 우편물 폭주로 고생하는 집병원 아저씨들 노고는 생각하지도 않나? 소폭부러미를 놓고 돌아서는 차경미가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오 박사는 차경미가 방을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소폭부러미를 풀었다. 앙고라 털로 된 조끼가 포장되어 있었다. 엽서도 한 장 들어있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박사님의 사랑스러운 영주로부터. 오 박사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좋아 조끼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만지고 쓰다듬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때 차경미가 다시 원장실 안으로 들어왔다. 차경미는 오 박사가 쓰다듬고 있는 조끼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옆에 놓여있는 엽서에만 눈길을 주었다. 흥, 이제는 아빠가 아니고 박사님이군. 차경미는 방 안을 천천히 거닐며 혼잣말을 하듯 했다. 나도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박사님께 부탁해서 아들이나 하나 낳아둘까? 누가 또 알아? 이 다음에 그 아들이 커서 엄마랑 결혼하겠다고 하는지. 방 안을 천천히 거닐던 차경미가 갑자기 오 박사를 향해 돌아서더니 잔뜩 조롱 섞인 투로 말했다. 박사님, 저한테도 인공수정 좀 시켜주실래요? 박사님의 정자로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박사님한테 시집 못 가는 대신 이 다음에 박사님 아드님한테 시집 가게 될는지도 모르잖아요? 악당, 죽은 개도 쳐다보지 않을 악당. 오 박사는 이를 부두둑 깔았다. 그러나 그 이상의 대항은 할 수 없었다. 오 박사가 출근을 해서 원장실로 막 들어섰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받아보니 정 박사였다. 오늘 오후에 시간 어때? 오늘 오후엔 약속이 있는데. 왜? 싫은 말이야.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20대 초반의 처녀와 오늘 맞선을 보기로 했거든. 아니, 그럼 정말 그런 처녀가 있단 말이야? 있다니까. 정 박사는 가슴이라도 열어 보이겠다는 듯이 목소리의 톤을 높였다. 20대 초반의 처녀가 60이 다 돼가는 나한테 시집을 오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어디가 어떻게 된 처녀겠지. 신체 건강하고 용모 단정하고 신분 확실하고 정신 똑바른 처녀니까 염려 말라고. 그러나 오 박사는 믿기지가 않았다. 영주가 한 말이 생각났다. 신세대 여성들의 신랑감 1위는 돈 많은 꼰대라고 한 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은 배금주의에 물든 신세대를 빗대서 하는 말이 아닐까? 정말 돈 많은 꼰대를 결혼 상대자로 선택할 젊은 여성이 있을까? 있다고 한들 배금주의에 물든 여성을 정신이 똑바른 여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더라도 있기나 하다면. 오 박사는 또 생각했다. 정신이 똑바르지 않으면 어떤가? 있는 돈 안겨주면 될 것 아닌가? 어차피 죽을 때 싸가지고 갈 재산도 아닌데 한 재산은 안겨주고라도 젊은 여자와 결혼하여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어딘가? 전화 수화기를 붙잡고 마냥 생각에 잠겨있는 오 박사를 정 박사가 다시 한번 일깨운다. 그런데 선약은 누구하고의 선약인가? 저 실은 영주하고 제주도로 주말여행을 떠나기로 했거든. 좋은 세월 혼자 다 보내는군. 부럽네. 부러워. 부럽긴. 오 박사는 멋쩍은 듯 입맛만 다시고 있었고 정 박사는 오 박사 애간장 태우기에 재미를 더하고 있었다. 그럼 어떡한담? 연기를 하기도 그렇고 말이 나왔을 때 매듭을 지어버리는 게 좋을 텐데. 영주하고의 약속을 취소하지. 그래도 되겠어? 달래야지. 역시 처녀 앞에서는 사족을 못 쓰는군. 결혼이 바쁜 거지. 알만하다고 정 박사는 꺽꺽 웃음을 한번 삼키고 나서 말했다. 영주하고는 몇 시에 약속을 했는데? 오후 4시 비행기를 예약해 놓았거든. 그러면 취소할 필요 없이 우리가 1시에 만나도록 하지. 만나고 나서 곧바로 공항으로 나가면 되지 않겠어?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 공항까지 나가는 시간도 있고. 처음 만나는 건데 얼굴이나 보면 되지. 무슨 시간을 길게 끌려고 그래?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하자고. 1시로 하자고. 그럼 그러지.
오 박사는 정 박사와 전화를 끊고 나서 곧바로 영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누구 좀 만나고 가야 할 것 같은데 너 먼저 공항에 나가 있을래? 누구 만나실 건데요? 정 박사. 늦으시면 안 돼요. 아, 그럼. 늦어도 3시 반까지는 나오셔야 해요. 알았어. 전화를 내려놓고 오 박사는 면도부터 했다. 기분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다. 차경미가 들어오다가 면도기를 들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오 박사를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눈치 빠른 차경미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고 말했다. 아예 이발소에 다녀오지 그러세요? 그게 좋겠군. 차경미의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오 박사는 태연스럽게 면도기를 내려놓고 외투를 걸쳐 입었다. 발끈한 차경미가 오 박사 앞을 가로막고 섰다. 쓸데없는 일에 정력 소모하지 마세요. 박사님은 다른 여자와는 결혼하지 못해요. 다른 여자와 결혼하도록 이 차경미가 가만 내버려두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걸 박사님은 모르고 계세요?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요? 박사님을 파멸시키고 말 거예요. 파멸시켜? 좋아. 마음대로 해봐. 마음대로 해보라고! 큰 소리 한번 제대로 못 치던 오 박사도 마침내는 폭발을 하고 말았다. 오 박사는 해볼 테면 해보라고 길을 막고 있는 차경미의 어깨를 붙잡아 확 떠밀고는 유유히 방을 나갔다.